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볼륨 매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볼륨 매직보다는 우리 피카이 롱아이롱을 하면 굉장히 쉽고 빠릅니다. 그래서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10분 정도 방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오면 이물질들이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보니까 모발 진단을 해보니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자, C2, 피카의 C2,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를 두 펌프 넣었어요. 넣어서 지금부터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원터치로 제가 이렇게 도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터치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합.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2차 또 연화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워가 있어요. 파워 한 펌프 하고 여기 또 저희 케라틴 오일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C2하고 해서 제가 C2에다가 한 펌프씩 넣었어요. 넣어서 이렇게 잘 믹스를 해놨습니다. 저는 그냥 20분이나 30분을 방치하시는 것보다 신선한 환원제 펌제를 다시 한번 재도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건강한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 이렇게 보세요. 반짝반짝하죠? 네.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자연 방치 5분 후에 깨끗한 부분 나와서 라인링 들어가겠습니다. 네, 2차 연화 후에 우리 고객님 머리가 약간 곱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연 방치하는 것보다 지금 수분 매직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당겨볼게요. 천천히, 그러니까 원장님들 그냥 이렇게 쭉 당기는 게 아니에요. 매직처럼 그냥 천천히 힘을 빼시면서 네, 천천히 힘을 빼시면서 그냥 눌러주듯이 하는 거예요. 자, 보이세요? 자, 우리 피카의 C라인에 펌새들이 이렇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네,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는 게 네, 건강한 연화입니다. 굉장히 반짝거리죠? 네, 와,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샴푸하고 나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엄청 반짝거리죠? 네, 그 다음에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예, 우측 먼저 할게요. 우측 먼저 이렇게 하셔서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맨 밑에 네, 첫 번째 단은 제가 폴리 한 번 더 분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 이렇게 분사하신 다음에 자, 피카의 네, 22mm입니다. 22mm로 와인딩 가볍게.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네, 우리 더 글로리에서 보면 이렇게 송혜교 머리 있죠? 그런 식으로 제가 스타일을 커트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밑단이에요. 네,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넣어보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자, 길죠? 25mm인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이 친구를 해서 네, 이렇게 잡으시고 자, 여기서 한 바퀴만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단.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 기다렸다 보면 빗하고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톡톡톡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네, 2초씩. 네. 자, 2초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네. 25mm. 우측은 다 끝났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자,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길게 잡으신 거예요. 프란트에서 펜타트까지 거의 길게 잡으시고 자, 22mm.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친구로 해서 자, 수분 조절 끝까지 한번 천천히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네, 한 바퀴만. 자, 그래서 조금 기다리죠.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돼야지만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네, 머리카락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강제로 돌리시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카의 롱아이롱은 어때요? 길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천천히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돌려주셔도 가능합니다.
빨라요. 저희가 10분 안에 와인딩이 다 끝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너무 조급하게 빨리빨리 하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저처럼 여유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좌측에 두 번째 판넬 25mm입니다. 자, 잡으시고요. 굉장히 가볍거든요. 잡으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스푼 조절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한 바퀴 정도만 남겨두셨다가 이렇게 해서 비타고 이런 거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돌리시면 자, 어때요?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올라오죠? 이 상태대로 네. 자, 조금만 있으면 여기가 젖어있으면 머리카락이 안 올라와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건조하면서 수분이 건조되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러브 안에 머리카락이 다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쫙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뜻밖의 네, 파트, 첫 번째 단. 수분 조절은 폴리로 하겠습니다. 폴리 이렇게 분사하시고 빗질하신 다음에 9mm입니다. 파이 9mm를 가지고 제가 와인딩 해볼게요. 자, 끝까지 수분 조절하세요. 수분 조절하시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자, 한 바퀴. 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제가 천천히 돌려볼게요. 그러면 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나오고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토록 하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원장님들이 수분이 조금 더 건조됐으면 좋겠다 하면 조금 기다리세요. 그런데 자 완전히 건조가 되면 네 이렇게 잘 돌아가요. 천천히 그 다음에 제가 커트를 쳐놓은 게 디스커넥션을 쳐놨어요. 그래서 2초씩만 네, 원장님들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앞으로 놨다가 앞으로 당기시고 공간 생기잖아요. 꼬리빗을 가지고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판넬도 제가 수분 조절해서 폴리 분사하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길죠? 네, 길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에 잡아서 제가 할 거예요. 자, 빗질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22mm 있죠? 22mm로 네, 이렇게 잡아주세요. 끝까지 수분 조절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조금만 더 수분 조절 할게요. 자, 끝까지 하신 다음에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준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수분이 쫙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한 뜸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이렇게 따라락 돌리면 머리카락이 따라락 하고 올라와요. 네,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한 바퀴를 돌리시는데 만약에 볼륨 매직을 할 때 볼륨 매직을 하면 손목 꽤 많이 아파요. 근데 저희는 원건인 이 피카의 롱아이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제가 연화보는 것 중에서 우리 피카의 펌제가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프리믹도 가장 잘 되고 네 저희가 어떤 펌을 디자인할 때도 가장 용이하게 잘 쓸 수가 있는 게 저희 피카의 펌제입니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요. 세 번째 판넬 자 수분 조절할게요. 수분 조절하는 이유는요, 또 폴리로. 왜, 우리가 왜 폴리를 분사하세요? 일반, 수분도 있는데, 근데 수분은 물로 하셨을 때 수분 폭발이 일어나면서 끝이 거칠어질 수가 있어요. 네, 폴리로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쫙 당겼을 때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컬,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리를 분사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 물로 하시면 수분 폭발로 인해서, 네, 머리가 어떻게 돼요? 경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폴리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쉽죠? 네. 피카의 롱아이롱이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여기서 벌써 저는 세 파트로 해서 다 했잖아요. 원장님도 하신다면
짧은 아이롱을 하시면 다섯 파트로 나눠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좌우 네, 네. 쉽죠? 자, 이렇게 쫙쫙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좀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했어요. 하나, 둘, 세 개. 자, 마지막 판넬 네, 세 파트 마지막 판넬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짜잔! 25mm입니다. 굉장히 크고 길죠?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이 친구로 한번 수분 조절하고요. 25mm, 31mm가 있는데요. 굉장히 머리가 루즈하게 자연스럽게 제 마음대로 꼭 드라이한 것처럼 나와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자, 여기서 25mm예요. 마지막이에요. 자, 놀랐죠? 인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 피카의 매력입니다. 자, 여기서 끝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쫙 빼시면 돼요. 그러면 백바퀴에 네 개 했어요.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여덟 개잖아요. 앞쪽에 하나, 아홉 개 돼서 완딩 끝났습니다. 네, 주화 후에 제가 케이크 챙기고 나왔어요. 어때요? 잘 나왔죠? 또 결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나왔죠? 반짝반짝 인기나게. 네. 앞에서 보면 정말 송혜교 머리처럼 나왔습니다. 네. 예쁘게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액션 코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 있죠? 이 친구가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그 라이트하고 가볍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서 해보니까 스타일링을 더 많이 잘 살려주더라고요. 일반 우리 컬링 에센스 뭐 이런 거보다 오히려 이 친구가 더 저는 좋더라고요. 윤기도 많이 나고 가볍고 예, 좀 우리 국내에 있는 기존의 그런 에센스 오일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자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네,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